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 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술에 씻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멧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 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서 그들의 지방에 있은 지가 일곱 달이라. 사무엘상을 들으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설교를 정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온전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곧 우리 심령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구원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산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성경 66권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 생명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여기다 갖다 두고 저기다 갖다 두고 몇 곳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이 옮겼어요. 그렇지만 옮겨가는 데마다 그들이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싫어서 옮겨놓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또 실어서 더 옮겨 놓으니까 더 고통스러웠어요.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와 같이 더 나빠지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곧 내 안에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전에 옛사람이 살아나고 옛사람의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죄악을 주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찔림을 받으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곱 달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악한 독종으로 인해서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블레셋 땅에 임했어요. 그 블레셋 땅에 임한 심판이 일곱 달이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완전한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셨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이르매 라고 말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 완전한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고통과 죄악밖에는 없는 때,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을지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임한 일곱 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때, 완전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 사단의 나라 어둠, 이걸 드러낸 사건, 그것이 바로 참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완전히 나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들이 지키고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율법,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율법은 죄의 값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죄로 취급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정죄를 완성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에요. 무슨 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두움의 권세가 하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권세라는 거예요. 사망권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율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었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에 놓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드러낸 사건은 다시 말하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곳곳을 옮겨 다녔어요. 그 곳곳을 옮겨 다닌 도시는 그들의 방백이 살고 있는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 방백들을 다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방백들을 옮겨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또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권세가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100% 드러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한 것은 이제 우리의 방법은 더 이상 없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두 손 든 것은 죄가 두 손 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죄가 자기의 가장 큰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사망 권세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가장 큰 사망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달이 찼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이 재앙 속에서 그들이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언약궤 이것을 도로 이스라엘에게 내어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우상들과 함께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때가 될 때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우상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언약궤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죄가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다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인 예수님의 보좌만 우리 심령에서 높이 세워져야 해요. 어떨 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궤가 온전히 나에게 주로 자정할 때 얘네들이 두 손을 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전부로 모셔드릴 때 죄의 속성인 모든 것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두 손 든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로 임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걸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져서 생명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은 다 손을 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을까 두 손 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놔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블레셋 지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눈 일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를 자리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 구원에 속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 블레셋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와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낸 것은 블레셋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를 주로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여호와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저 이스라엘에게 보내버릴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토해낸 거예요? 예수님을 토해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토해낸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3일 밤낮을 음부가 먹어 삼켰지만 삼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니느웨 성에 토해내서 니느웨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니느웨가 다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에게 내리고자 한 이 심판이 혹여라도 우리의 이 금식하는 자세를 보고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이 심판에서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왕부터 저 동물까지 다 금식을 해서 니느웨 모든 성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블레셋은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토해내고자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음부에 속한 자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토해내고 예수님을 그들 안에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바다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라고 말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망에 속하고 바다에 속하여서 그 죄악 가운데서 있는 자들은 결국은 토해내서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과 악의 심판주로서 오실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도무지 음부가 삼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들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토해내서 다시 살아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움켜쥘 수 없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자기가 행한 대로 바다에 속해 있고 사망과 음부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불못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단코 둘째 사망이 권세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나는 못 박은 자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의 의로 사는 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있었던 곳으로 보내겠느냐 가르쳐주라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는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재앙을 그 다곤신이 능히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방인들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 말씀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모였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옳고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말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눈먼 자요 귀먹은 자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주님이 알게 하려고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 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없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블레셋이 손을 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좌로 좌정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입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복술가들 그들은 다곤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점을 쳐서 신비한 걸 맞추려고 하는 복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블레셋에게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속건제죠. 그들에게도 속건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건제와 이들의 속건제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속건제를 드리라 병도 낫고 여호와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그 방편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됨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들은 다 아는 것 같으나 환영하지 않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속건제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4절 5절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 독정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들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실어서 보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럼 속건제와 이것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속건제, 주님은 분명히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에게 그 예물을 지명을 했습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와서 그걸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행한 죄악이 되었어요. 자,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숫양을 갖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하고 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할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건 여호와께서 준 속건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네 임의로 준비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제대로 속건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아서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 그들의 방백이 다 섰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다 진멸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쥐의 형상도 만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제를 땅의 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땅의 쥐, 쥐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해요?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갉아먹죠. 자기가 먹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속건제로 받으시는 이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사건이 바로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속건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속건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한 모든 죄를 이스라엘에 드린 속건제를 따라서 드렸다면 그들이 행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의 제사장들이 내린 방편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수레에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비록 다곤의 제사장이고 복술가이지만 여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 입으로 시인한 것이 된 겁니다. 여호와 앞에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대적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궤에 담아서 보내는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할 때 혹 벳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임한 재앙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주님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준비하고 한 속건제물 그것은 그들의 방법으로 뭔가 죄사함을 얻고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해보려는 방법을 취하면서 나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점치듯이 하는 복수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재앙이나 그 죄에서 사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길은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는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제사법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한 예물을 드리는 방법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대로 해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제사장에게 묻거나 하나님이 세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드린 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방법, 주님이 지정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를 그리고 그 구원을 또 내 것으로 맛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염려, 걱정, 고통, 문제 다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잘못 섬긴 언약궤를 더럽힌 죄조차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죄의 사람이 역사하도록 한 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향하여서 지은 죄 그거에 대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범죄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를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에 죄의 사람이 올라와서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 이것이 예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만 회개해야지 내가 땅의 재앙을 피해보려고 또는 가정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열심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지 않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제사장이나 복술가에게 묻고 나아가서 점치면서 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자유함이에요. 오직 십자가 밖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애타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주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저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괴롭히고 다곤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옛사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나타날 때 혹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에게나 복술가에게 묻고 그들의 속건제를 준비한 것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가 그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금식하며 머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온전히 주들의 전심을 들여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을 더럽히고 성물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자유와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